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 경제.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3주 만에 다시 폭락한 중국 증시.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인과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요. 우선 증시가 흔들립니다. 상하이 증시가 지난달에 폭락을 했다가 다시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어제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정부가 많은 극약 처방까지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조치까지도 내놨는데 다시 이렇게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된 것은 정말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진짜로 위기에 빠진 건지, 그러면 중국 증시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연구위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어제 다시 꼬꾸라졌어요. 네. 오늘도 다시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별별 조치를 다 했는데 왜 이런 걸까요? 결국은 그 중국이 이제 상반기에 7.0% 성장으로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실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증시 하락 때 또 굉장히 극단적인 증시 부양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이 부양 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시가 돼서 이 증시가 아주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작은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작은 악재가 네. 있을 때마다 증시가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졌다는 것은 어제인가요? 그 중국 네. 경제가 올해 6.8% 성장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촉매가 됐던 모양이네요. 네. 사실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예. 위안화 평가 절하하고도 약간 연결되는데요. 아, 네. 지난주에 이제 그 평가절하 조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뉴스가 이제 오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지난 7월까지의 경제 지표가 그 논란 와중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지표를 보면 확실히 악화되고 있어서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서 금년에 7.0%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했는데 그 당시에는 위안화 평가절하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좀 묻혀 있다가 네. 위안화 평가절하의 어떤 그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아 이게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지난번 경제 지표도 굉장히 불안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며칠 시차를 두고 반응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지 박사님은 여러 가지로 보실 테니까 네. 기습 작전처럼 정말 위안화 네. 평가 절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사흘 동안 할지도 몰랐고. 예. 네. 그러면은 그때 그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평가.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크게 보면 이게 평가 절하를 통한 뭐 수출 증대의 목적을 둔 거냐 네. 아니면 인민은행이 말하는 대로 환율을 시장화하기 위한 네. 어떤 조치 중에 하나냐 그 둘 사이에 어떤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아, 지금 이제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면 일단 그 실질 환율 기준으로는 한 이제 3% 정도 절하가 된 셈이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14일부터는 사실상 그 위안당 한 그러니까 달러당 6.4 위안에서 어느 정도 이 절하가 제한되고 있어서 네. 아, 인민은행의 발표대로 일단은 그 환율 자유화와 관련된 조치였다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고요. 또 단기간에 더 이상의 추가 절하는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적인 절하를 통해서 수출 경기 부양을 기대했던 증시가 실망한 탓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율을 어느 정도 시장의 움직임에 가깝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셈이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전일 종가를 시장에 즉시 반영해서 예. 앞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이 환율을 맡기겠다라는 게 인민은행의 발표였는데 네.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인민은행의 발표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경쟁적인 평가 절하, 환율 전쟁 이런 쪽은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도 그러니까 예. 증시라는 게 경제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네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위안화 평가절하가 그걸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은 네. 정부는 지금 다른 조치를 또 내놔야지 되겠네요. 예, 그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7월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벌써 네 번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네. 살아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제 또 그 통화량을 좀 더 돈을 더 푼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7월에 아 그 M 총통화 증가율이 이제 6월까지 11%대였다가 13%로 이제 좀 돈을 더 많이 푸는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이 세계 경기도 전체적으로 안 좋고 중국도 뭐 아직은 시진핑 정부가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 조정이나 개혁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추가적인 부양 조치들이 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 한두 번 했을 때 효과 있다고 해서 세네 번 더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위안화 평가절하가 그러면 우리 수출해 줄 영향이 클 걸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위안화 평가절하가 증시를 흔들리게 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은 위안화가 그동안 꾸준히 절상이 되어왔지 네. 이 절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증시는 특히 그런 심리나 새로운 불확실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국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추가된 건 맞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아, 환율을 시장에 네. 맡기는 그런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위적인 평가 절하는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시장을 통해서 평가 절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네. 그 영향을 앞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그냥 위안화로 인한 중국의 그 수출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예.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시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는 네. 우리 경기 어려움이겠네요. 네. 그리고 뭐 결국 위안화나 그 중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나 다 영향을 앞으로 주게 될 텐데요. 예. 아, 그 최경환 부총리가 뭐 그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는데 결국 기본적으로는 혹시 위안화가 절하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주면 우리는 중간재를 수출하니까 네. 아,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지적한 것이고요. 네. 뭐 대체로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중국 내수에 들어가는 업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평가 절하가 계속된다면 만약에 그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아, 구매력이 줄어들 테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으니까 예. 지금 뭐 그 한국에 오는 관광객도 아무래도 예.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사실은 좀 많이 다른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중국 경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펀더멘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체력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뭐 6.8 얘기가 나왔고 예. 그게 이제 불안한 소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7.0을 지키기가 이제 힘겨워 보입니다. 뭐 네. 그렇다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할 만한 그런 경기 부양 조치를 취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더 낭패니까요.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질 것 같기는 한데 또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7.0이냐 뭐 6.8이냐는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실물에서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아주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이게 우려스럽고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걱정스러운데 그렇다고 뭐 이 중국 경제 실물 경제발 어떤 그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9월 위기설 있잖아요. 예.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의 위축 네. 이것 때문에 그 9월 위기가 온다라는 설에 대해서도 네.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설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세계 경제 위기설인데요. 예. 예.
그 한국에서만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얘기고요. 뭐 사실은 석유 경제 문제면 전 세계 언론이나 전 세계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방금 미국 금리 인상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중국의 환율 제도 변경이랑 연결된다는 게 중요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위안화가 보통 예전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를 따라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환율 제도 하에서 달러에서 이탈한다고 하면 달러 강세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곧 추가적인 평가 절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세계 2위의 경제가 이제 달러랑 다른 환율의 행보를 보인다, 앞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그 하반기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불확실성이 추가된다는 의미에서는 좀 그쪽을 더 유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진짜 그걸 원하는 걸까요? 시장의 환율을 맡겨놓고 궁극적으로는 뭐 IMF의 그 특별 인출권, 아, 네. SDR에 들어가는 위안화의 국제적인 위상 높이기 예. 이걸 더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시장에 좀 맡겨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그 달러 강세의 부담을 좀 앞으로는 지지 않겠다. 네. 또 어쨌든 좀 어려운 수출 경기를 좀 평가절하를 가지고 조금 더 살려보겠다. 네. 또 그 IMF SDR 그 편입과 관련해서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9월 위기설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은 문제가 우리나라인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미국 다 눈치를 보면서 위기설이 나올 만큼 안 좋은가요? 아, 우리 경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연초보다는 예.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상을 모든 기관이 지금 낮추고 있고 특히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금년에는 연초에 목표했던 걸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뭐 아니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증시나 이런 쪽은 역시 그 실물의 어떤 그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증시의 어떤 그 불안정성이 네.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두가 불안해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그 신발끈을 꽉 메고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네. 뭐 너무 위기를 걱정하기보다는 네. 대외 환경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 이 정도의 네. 차원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2588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경제주치 세무상담 시간이고요. 세금 문제 알기 쉽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K, 한화, 현대차 각 기업들이 쏟아내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된 뒷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롭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 이름은 봄이 아직은 하루 강아지지만 언젠간 든든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봄이닷컴에서 지켜봐주세요 삼성화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 삼성화재.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좋지, 생생 좋지. 경제조치 오늘은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세금 코너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알게 되는데 그래도 네.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예, 세금은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상담 위주로 좀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상담 주신 분인데 아들에게 5년 전에 두 번에 걸쳐서 10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증여했다고 해요. 10년 이내에 10억 이상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 세율이 40%까지 오르게 돼서 세부담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며느리한테 증여한 뒤에 아들이 받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아, 그렇죠. 이거는 회피하는 거잖아요. 네. 세금을.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네. 세율이 10%에서 시작해서 50%까지 금액이 네. 굉장히 반의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그렇네요. 얘기예요. 10억까지는 이제 30%인데 10억이 네. 넘어가게 되면 이제 40%니까 세부담이 너무 크다. 며느리한테 뭐 한 2억을 주면 네. 20% 세율이면 되니까 예. 이렇게 며느리한테 주고 그 돈을 같이 쓰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아, 생각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며느리한테 주셔서 며느님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며느님한테 시아버님이 증여하게 되니까 네. 그 단절된 결례로 인정받아서 이제 실제로 며느님 세율만 적용을 하겠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 그러면 며느님한테 돈을 보내고 증여 신고도 며느님으로 네. 했는데 이걸 아드님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썼어요. 아드님이 그 네. 건물을 사는데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많죠. 예. 며느님한테 돈 주고 그 며느님이 다시 아드님한테. 그렇죠. 그 부부간에는 예. 누구까지 또 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재차 증여가 아니고 시아버지가 원래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거를 거쳤을 뿐이다. 며느리를. 네. 이렇게 봐서 며느리에게 한 증여는 취소하고 아들에게 준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아드님이 기존에 받은 것과 예. 이번에 며느리를 통해서 받은 거를 합산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며느리가 받아서 본인이 직접 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는 뭐 본인이 집을 산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경우요? 본인 이름에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예. 본인이 사용 수익하면 괜찮은데 이걸 다시 아들한테 줘서 아들이 뭐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수익을 취하게 되면 네. 이걸 우회 증여로 봐요. 그렇군요. 며느리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아들한테 준 거를 제3자 네. 혹은 투숙 관계자를 통해서 줬으니까 이 며느리한테 준 증여는 증여가 아니다. 며느님이 증여세를 내셨어도 네. 그건 되돌려줍니다. 이런 경우는 네. 세무당국에서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명백하게 이 예를 들어서 받아서 바로 저 남편한테 준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며느님과 아드님이 공동명의로도 취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드님한테 주시고 싶으시더라도 며느님한테 주실 때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별도 등기를 해 주시든지 네. 아니면 세금을 더 무시든지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은 채 같이 생활하며 병수발을 해오신 여자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위로금조로 해서 유산에서 일부를 지급하라라고 해서 지급 확인서를 작성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제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분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 이런 경우도 꽤 있죠. 많습니다. 예. 네. 사실은 예, 이제 연로 하시고 배우자가 네. 없으면 도움을 받는 분이 있는데 이 도움을 받는 분하고 가까워져서 재산을 주기로 했다든지 네. 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을 어느 정도 줘서 주고, 예. 상속인들하고 다툼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 굉장히 많아서
뭐 사실혼 관계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명백하게 네.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돌아가시고 나 다툼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주기로 했다 예. 혹은 사전에 줬다라고 한다면 상속 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 명목이 중요한데 이분이 같이 생활하시던 분이 내가 같이 생활을 하고 도와줬고 뭐 사실혼 관계가 네.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위자료로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위자료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 네. 예. 뭐 2,500이든 얼마가 됐든.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만약에 그분한테 돈을 주기로 했고 혹은 줬고라고 한다면 미리 줬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빠질 거고 주기로 약정만 한 상태에서 이제 줘야 될 의무가 네. 발생이 한다면 예. 상속재산에서 포함을 시키되 네. 이분한테 줄 돈은 뭐 얼마가 됐든 그 돈은 이제 상속인들이 받았을 테니까 네.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되 그분에게 줘야 될 의무는 채무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세금 부담은 줄어들 텐데 어쨌든 예. 이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식들 간에도 네. 아버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게 또 형제들 간에 다툼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부모님이 좀 지혜가 있으시다면 네. 또 재산이 있으시다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식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네. 명백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확인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 자체는 주고 예. 예. 나머지 금액만 상속세를 물면 되는 거죠? 일단은 상속세 네. 신고하실 때 전 재산은 네. 이미 받았을 거예요. 상속인들이. 네. 그러니까 전체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예. 거기서 공제받을 채무액으로 이분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를 그렇군요. 공제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쉽지 않죠.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기대 수명이 이제 점점 늘어나지 네. 않습니까? 상속이나 증여는 세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5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플랜을 짜시는 것도 내가 아직 건강한데 무슨 네네. 상속 증여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절세가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승계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더 전문가들에게 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짧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Money, money, all I think about is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최근에 갑자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뭐 주겠다, 만들어주겠다라고 계획을 쏟아내고 있어서 관심이거든요. 예, 예. 각 기업들 꽤 많죠, 지금. 예. 지난 7월 말에 이제 정부하고 경제 6단체가요, 이 청년의 고용절벽 해소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 개를 창출하기로 그 협력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지금 19일이죠, 오늘이. 현재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이 10대 그룹 중에서 6곳이 총 9만 6,569명에 달하는 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룹별로 잠깐 보면요. 삼성이 2017년까지 3만 명 규모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SK가 2017년까지 2만 4천 명. 롯데도 2018년까지 2만 4천 명. 하나는 2017년까지 한 1만 7천여 명이고요. 현대차는 올해 한 1천 명 정도를 더 뽑겠다고 그러고요. LG는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100여 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일종의 압박감 때문에 내놓는 건가요? 정부하고의 일단 약속을 한 거죠, 그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경제단체들하고 정부 쪽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일자리 계획을 들어보면은요, 장기 정규직이 아니라 2년짜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시장이 예.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네. 특히 이제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는 것은 이제 분명히 반가운 일이죠. 예, 당장은요. 그런데 예. 앞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업들의 발표는 이 지난달 말 정부와의 협력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압박, 예.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테 정부의 요청, 압박 이런 것에 이 기업들이 따라가는 모양새인데요. 네. 최근에 또 최태원 회장이 그 8.15 광복절날 사면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경우에. 그리고 불발로 끝났습니다만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김승현 회장이 사면받을 것으로 한참 기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또 삼성 경우에는 그 삼성물산 합병 추진 때 예. 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그 표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랬죠. 그때 그 정부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국민연금이 협조를 받아서 가까스로 주총해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요 그룹들이 정부의 이런 요청에 어떻게 보면 화답을 해야 될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발적인 것은 좀 아니지만 네. 어떤 2, 3년 동안의 어떤 한시적인 조치라고 그럴까요? 공교롭게 2, 3년이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예. 이거하고도 좀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임기하고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좀 공교롭네요. 뭐 기브 앤 테이크는 좋은데 네. 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책도 항상 그 정권이 딱 될 때까지만 내놓고 그러는데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문제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나 지속성 측면에서요. 근데 어쨌든 간에 채용을 하면은 그동안에 청년들이 또 숙련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경력을 찾아서 또 이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채용한다고 하면은 일단 괜찮은데 계획대로는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발표 내용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요. 네. 실효성 측면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정부가 말한 이른바 청년 고용 빙하기 이것을 예. 녹이기에는 좀 역부족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째는 뭐냐면은 일부 그룹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 계획에 예. 기존의 사람들을 계속 뽑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얘기는 그 기존에 뽑는 인원에서 더 추가시켜서 뽑아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뽑던 인원까지 이 숫자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숫자가 이제 부풀려진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정부와 경제단체가 합의한 그 청년 일자리 기획 그 20만 개 그 중에서 이제 민간 미분이 16만 개예요. 네. 4만 개는 공공 부분이고요. 이 16만 개는 기존에 뽑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한 증가분만 이제 포함시켰거든요. 네. 근데 롯데 경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 2만 4천 명의 청년 일자리 새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는 기존의 신규 채용 인원. 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150명인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 2만 4천이 아니라 순증 기준으로는 7,400명이에요. 이건 편법처럼 보이는데요. 또 하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예. 2017년까지 1만 7천여 명을 뽑겠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 기존 신규 채용 인원을 제외한 실제 순증 규모는 그 한 4분지 1 정도인 4,300명 정도예요. 아이고 여긴 더 많네요. 그러다 예. 보니까 6개월을 전체로 아까 10만 명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네. 순증 규모로 보면 한 6만 6천 명 정도. 한 3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더 큰 사실 또 문제는 네. 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이 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직업을 찾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예. 아니면 단기간에 어떤 인턴을 이제 뽑는다든가, 네. 아니면 창업을 좀 해보라는 뜻에서 창업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의 일종의 물론 고용난 해소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직접 교육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건 일자리는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뭐 좋게 보이면 그런 건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순증 기준으로 한 6만 6천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겠다고 하는 규모는 1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그 중에 한 5만 명 정도는 사실은 이런 그 저희 교육생이거나 인턴이거나 인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협력사의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협력사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게 지금 인력난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젊은이들이 가기를 기피하는데 나는 중소기업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젊은이들한테 직무교육을 시켜주고 그 직무교육이 끝나면 그 협력사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협력사랑 연결이 돼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은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게 아니라 자신은 정말 대기업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청업체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좀 궁금하고요. 예.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직접 채용 인원 기준으로는 확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직접 채용 인원 속에 인턴을 포함을 시켰어요, 또. 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 아까 14,000명? 24,000명? 24,000명 중에서 실제로 직접 고용한 걸로 하면 또 확 줄어든다 그랬는데 그 줄어드는 규모 중에서도 3,200명은 인턴이에요. 네. 한화도 한 3,000명 정도 인턴을 또 포함시켰어요. 취준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누구 놀리냐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만약에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이거 뭐 네. 뭐 하는 거냐 그렇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아 그리고 일자리도 일자리인데 그 최태원 회장 사면 되자마자. 뭐 바로 회사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 돌아보고 46조 투자 뭐 더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 오늘도 보니까 약간 사회복지성 개념의 그런 쪽에 또 뭐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던데 사면해 준 것에 대한 어떤 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돈이 주고 오가는 그런 대가는 아니겠지만 예. 분명히 어떤 화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 때 기업들의 투자 고용 확대를 재차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SK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요. 최태원 회장이 사면 직후부터 현장 점검, 뭐 사장단 회의도 아주 발빠른 행보를 했는데 바로 그 하이닉스 반도체 3개 생산 라인에 46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보고받았다. 결국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이제 보이죠. 그렇죠. 근데 최 회장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이외에 에너지와 통신 분야에서도 투자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장들에게. 네. 그러니까 아마 추가 발표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SK는 이제 투자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제가 그 SK 같은 경우에 그 2만 4천 명 정도의 물론 이게 이제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직무교육이라든가 인턴이나 이런 쪽으로는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 직접 고용 쪽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괜찮네요? 아닌가요? 그 자체만 놓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앞서서 그 최태원 회장이 예. 안 좋은 일로 해서 감옥에 갔다가 사면됐잖아요. 그때 상당히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 자체가 없어야겠죠, 우리 사회. 그렇죠. 네. 뭐, 때 되면은 사면이 돼야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늘 있었고, 사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예. 파괴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죠. 네. 그래도 뭐, 경제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투자 하는 것을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재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당히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유반장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캔디야, 캔디야, 너는 왜 그리 스윗하니? 소다야, 소다야, 너는 왜 그리 테이스티하니?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에 빠진 준하영 사탕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0315님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